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르라 포켓몬 마스터 2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라티아스를 치료해주고 로켓단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지우와 피카츄의 모험은 계속되는데, 여행을 하던 지우와 피카츄는 바다를 발견합니다. 흠이다! 물속성 포켓몬인 가즐군, 리아코, 나물빼미, 모아머를 꺼내줍니다. 오랜만에 물 만난 물고기들. 가즐군이 제일 신나 보입니다. 한편 물속에 꼬리를 담그고 있던 피카츄는 유문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정체는 바로 완철포. 가즐군은 피카츄의 복수라도 하려는 듯 공격을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집게가 더 강한가에 숨막히는 대결. 가즐군 패배. 완철포를 겟하려는 지우를 가로막는 의문의 낚싯줄. 그 정체는 바로 원년 멤버 이슬이었습니다. 사시부리네 사도시 선어우대포 와타시가 겟토스른다카라. 간만에 재회를 한 지우와 이슬이의 대화 도중 도망가는 완철포. 집게의 라이벌이 떠나 슬픈 가즐군이었습니다. 첫 번째 형수님 맞이하는 피카츄. 텔레비데 미다요 챔피언 오메데토. 상큐. 챔피언이 된 지우의 활약을 보고 자극받은 이슬이는 블루체육관을 언니들한테 맡기고 여행을 온 것. 하지만 자신의 낚시로 건져올렸던 완철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슬이. 지우도 가즐군 때문에 완철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둘은 낚시 대결로 완철포를 겟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낚시에 연관된 스토리가 나오는 건 지우와 이슬의 첫 만남이 바로 물에 빠진 지우를 이슬이가 낚시로 건져올려줘서 만났던 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잠한 완철포, 너네 같으면 두 번이나 걸리겠냐고. 근데 두 번이나 낚이는 바보가 있다? 이슬이 낚싯대에 걸려든 완철포 잘 빠져나갑니다. 이어서 지우가 잡아보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일단 잡히는 걸 즐기는 것 같은 완철포. 그러나 거대 잉어킹이 완철포를 낚아갑니다. 그 정체는 바로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로켓단. 하지만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은 로켓단이었을 뿐. 이들이 완철포를 잡으려는 이유는 바로 완철포의 집게발이 별미이기 때문입니다. 포켓몬을 먹겠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집게의 라이벌의 구출 시도. 쌍집게로 로켓단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대결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켓몬 배틀로 완철포를 겟하기로 결정한 둘. 완철포도 이제 해탈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승부는 1대1로 결정납니다. 왕구리를 꺼내드는 이슬이. 지우는 오늘 적극적이었던 가즐군을 내보냅니다. 가즐군의 집게의 머를 가볍게 피하고 공격하는 왕구리. 안본 사이 블루체육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왕구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즐군도 만만치 않았다. 왕구리의 하이드로 펌프를 피해 공격하는 가즐군. 마무리를 지어보려 하지만 잡아내는 왕구리. 메가톤 펀치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승부는 물 포켓몬의 여왕 이슬이가 차지하게 됩니다. 완철포는 이슬이의 품으로. 근데 다시 튀어나온다? 가즐군이 신경쓰였던 완철포는 집게 기술을 훈련시켜줍니다. 그렇게 이슬이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떠나는 지우와 피카츄. 말해 데르소! 남데 쓰이테 그런다요? 우대포도 해가니 난가 이간지다시 뭐좀더 이쇼니 있사세테 아기오카나 테 오모타노. 해이가니노 타메니네. 결국 이들은 다시 함께 여행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노르라 포켓몬 마스터 2화를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노르라 포켓몬 마스터 3화에서 만나요.